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타임 시리즈 분석 중에서 하나의 변수에 관한 시계열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여러 개의 변수가 한꺼번에 각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벡터 오토리그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첫 시간으로 벡터 오토리그레션의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만약에 XT라는 변수에 대해서 만약에 과거치 그렇게 해서 P계치의 과거치라고 됐을 경우에 이것을 이제 오토 리그레션이라고 하고 P오더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X1도 있고 X2도 있고 해서 X가 N개만큼 있을 경우에 프로세스가 되겠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 자 여기 보시면 X2라는 변수도 본인 자신의 레그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X2라는 변수에 P까지의 레그가 있을 것입니다. XN에 관련해서도 이 N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레그가 있을 것이고 해서 XN번째 변수에 대해서 P의 레그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하게 되면 그냥 오토리그레션 P를 N개만큼만 곱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자 주의하실 것은 예를 들면 두 번째 변수의 첫 번째 레그가 본인의 커런트 스테이터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두 번째 변수의 첫 번째 레그가 첫 번째 변수의 커런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N번째 변수의 커런트 스테이트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즉 한 개의 각각의 레그가 본인의 커런트 스테이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커런트 스테이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 주게 되면 고려해야 될 상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것을 매트릭스 형식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일단은 우리는 커런트 스테이트에서 N개의 변수를 관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날씨, 오늘의 온도, 뭐 오늘의 뭐 기분 이런 식으로 해서 N개의 변수를 세팅을 하고 그렇게 되면 각각이 컨스턴트를 하나씩 앞에 가지고 있고 자 첫 번째 변수 온도의 어제의 온도 그리고 N번째 변수가 만약에 기분이라 그러면 어제의 기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N by N 매트릭스가 코이피션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알파의 1의 N에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레그에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레그. 여기 이 매트릭스에 관련된 건 전부 다 첫 번째 레그, T-1 레그에 관련된 것이고, N번째, 지금 이게 지금 곱해진 것을 어디 곱해지는지 보시죠. 이게 보시게 되면, 자, 요것과 곱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알파의 1에 NN 곱하기 XN에 T-1 이렇게 되고, 가게 되면 그게 이쪽이 어떻게 됩니까? NT가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N번째 변수에 T-1번째가 N번째의 커런트 스테이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코이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자 제가 지금 노테이션이 알파 1이 되면 무조건 첫 번째 레그 T-1 레그에 관련된다는 뜻이고 자 N번째 변수가 N번째 변수로의 영향을 트래킹을 하는 것인데 N번째 변수의 몇 번째 레그 첫 번째 레그를 관련된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N번째 변수의 커런트 스테이트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가 요 코이피션트로 캡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자 요 각각의 N개의 변수에 대해서 P번째 레그가 존재하니까 이것이 만약에 요렇게 벡터로 나타날 수 있다고 되게 되면 그런 코이피션트 매트리스가 여기는 알파의 P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잔차항이 N개의 변수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존재를 해서 N 곱하기 1 디멘션의 잔차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만약에 노이즈 벡터라고 하게 된다면 자 요 부분을 노이즈 벡터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각각 평균적으로 0을 취할 것이고 노이즈 첫 번째 변수의 노이즈와 두 번째 변수의 노이즈는 서로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코베리언스는 전부 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노이즈 텀들은 각각 고유만큼의 베리언스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것을 간단하게 이제 심볼로 정리를 하게 되면 노테이션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노테이션을 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state vector를 xt라고 하겠습니다. small xt. 그 다음에 c는 constant, n개의 constant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각각의 n개의 state에 대해서, lag term들로 하나씩의 벡터를 가지게 되고, coefficient matrix는 lag 별로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matrix는 m by n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노이즈 텀은 우리가 n개의 변수를 가정했으니까 n개의 노이즈 텀이 있는 벡터가 될 것이고, 그것을 볼드체로서는 et라고 하게 되고, 그것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각각은 평균적으로 0을 따르고, 그 다음에 오메가는 각각의 코에피션트, 각각의 배리언스가, 고유한 배리언스가 별로 있고, 그 다음에 각각 코베리언스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벡터 오토리그레션의 세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가지고 샘플을 P개를, 만약에 P레그만큼을 취할 것이고, 제가 샘플 사이즈를 T개만큼 갖기를 원한다고 치겠습니다. 자, 질문은, 샘플 사이즈 T의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를 가지려면 전체 샘플을 몇 개를 관측을 해야지 벡터 오토 리그레션 P 모델을 T개만큼의 샘플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벡터 오토 리그레션 P 모델로, 자, T, 만약에 제가 T가 0부터, 자, T까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1부터 t까지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샘플이 전부 다 t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샘플이 그냥 t개, large t개만큼만 된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벡터 오토 리그레션에 지금 t가 1일 경우에, x에 t가 1일 경우를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로 하게 된다면, t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인 경우 해서 x의 t가 마이너스 P-1까지가 나와 있어줘야 T가 1인 경우에 벡터 오토 리그레션을 P개 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자, T1에 관련돼서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모델을 표시를 하려면 역시 P-1개만큼, P-1개 더하기 1개만큼의 렉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X의 T가 2일 때 벡터 오토 리그레션 P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T가 1일 경우, 그 다음에 쭉쭉해서 X는 T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일 경우,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것은 요 안에 포함이 되겠죠. 요렇게.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샘플 사이즈 T를 가지고 있는 벡터 오토 리그레션 P 모델을 쓰려면 첫 번째 시작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P개만큼의 레그가 추가로 필요하니까 우리가 총 관측을 해야 될 샘플 수는 몇 개가 된다? T개 샘플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처음 시작하는 변수에 P개만큼의 레그가 추가로 필요하니까 T 플러스 P개만큼의 variable을 observation 하게 되면 vector auto regression P 모델 관련해서는 샘플 사이즈가 T가 될 수 있다. 왜? 가장 오래된 변수를 P개 lag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니까 추가로 P개만큼의 lag가 필요해서, 우리가 vector auto regression P 모델을 가지고 T개의 총 샘플링을 하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로 관측해야 되는 샘플의 수는 T 플러스 P가 된다는 것이 지금 요 부분에 예,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likelihood 함수는 우리가 이전에 스칼라 세팅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P-1 레그만큼부터 0 레그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전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에서 T개만큼의 데이터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냐면, 여기 세타는 지금 파라미터들의 값인데, 자, 우리가 이런 likelihood 함수를 정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것들이 정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자, 위에 세팅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게 되면 이 타임 시리즈, 벡터 타임 시리즈
이 11-1-1에 대해서 타임 시리즈를 완성을 하려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려면 C 벡터 알아야죠.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것과 현재 데이터를 연결하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잔차항을 이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잔차의 배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도 알아야 됩니다. 즉 알아야 되는 게 C, 즉 컨스턴트 벡터, 그 다음에 알파들, 알파의 1부터 P까지의 알파들, 그 다음에 오메가, 배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오브 디스터번스 텀, 요게 전부 다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 각각 데이터를 넣게 되면,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커런트 스테이트이 설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파라미터 벡터라고 해서 세타로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를 해놓으시게 되면 likelihood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런 파라미터 값을 우리가 다 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과거치를 이만큼을 관측을 했으면, 자, 통상적으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고, 아, 그러면 세타를, 세타라 함은 컨스턴트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에피션 매트릭스들, 그 다음에 배리언스 코베런트 매트릭스들을 과거 데이터를 보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추정을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되면 그 추정된 값을 사용을 해서 현재부터 미래까지 데이터를 전부 다 넣어봐서 그러면 likelihood 함수의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 값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요 파라미터 값들을 정해내면 그것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방식의 요 파라미터 estimation이 되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하면 정의를 일단 살펴보게 되면 랜덤 베어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랜덤 베어리어블을 이렇게 저렇게 리니어로 콤비네이션을 하게 되면 그것들이 전부 다 정규분포를 따를 경우에 벡터 가우시안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주 과거로부터 점점 해서 오늘날 바로 직전 날까지 데이터를 관측을 한 뒤에, 그렇다는 가정하에 오늘 데이터 값은 무엇을 이루느냐, 정규분포를 이루는데 뭐만큼 요 람다라는 매트릭스하고 라지 XT라는 것을 평균적으로 따르게 되고, 배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 우리가 위에 정의했던, 자, 첫 번째 변수의 배리언스, 이런 식으로 해서 n번째 변수의 배리언스,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이런 배리언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람다라는 매트릭스를 여기서 정하고 있는 매트릭스와 벡터를 정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람다, 라지 람다, 캐피탈 람다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에피션트들, 상수항을 포함해서 이것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일단 n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의 상수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그에 대해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존재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p번째의 레그에 대해서도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존재합니다. 즉, 이 람다라는 매트릭스의 디멘션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n개만큼, 자,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게 되면 행과 열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각각에 몇 개가 있습니까? 요 n by n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여기가, 요거 각각의 하나가 n by n 매트릭스죠. 근데 그게 p개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수는, 행수는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매트릭스 별로 n개의 행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몇 개씩 있습니까? p개만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몇 개가 하나 더 있습니까? 여기 있는 상수항의 행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이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열은 몇 개입니까? 각각의 할 때 역시 각각의 n개의 배려블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n개가 되겠죠? 그러면 n개의 열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 요 디멘션이고, 자, 됐죠? 그 다음에 large xt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는 데이터, 과거 데이터 값을 전부 다 벡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수항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그에 대해서 n개의 변수, 점점점 해서 p
p번째 레그에 대해서도 n번째 변수가 되는 것이고, 요 각각이 요 small x라는 벡터를 이루게 되고, 그것을 전부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large x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멘션 체크하겠습니다. 자, 디멘션 체크하시게 되면, 자, 여기도 몇 개의 디멘션, 일단 벡터니까 곱하기 1이죠. 매트릭스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 앞에 뭐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각각의 레그에 대해서 n개만큼의 변수가 있고, 그 레그가 몇 개 있습니까? p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는 요거. 그렇게 돼서 디멘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오메가 밸런스 커버리지 매트릭스 of n개의 디스터번스 텀은 아까 11-1-1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디멘션 체크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 maximum likely estimation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들을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식의 넘버들을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넘버들이 스칼라 값이 나올 때도,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벡터 값이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요 연산을 위해서 요 각각의 벡터나 매트릭스의 디멘션이 각각 맞아야 됩니다. 연산을 할 수 있는. 즉, 무슨 얘기냐면, 자, x의 t하고 x의 뭐, y의 t를 서로 연산을 하게, 다시, x의 t하고 y의 t를 벡터 매트릭스 연산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게 요런 식으로 돼야지, 요게 n by p고 p by n이어야지 이걸 연산을 하면 n by n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n by p였는데 예를 들면 여긴 q by n이 되면 이것은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벡터나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디멘션을 확인하고 가시는 버릇을 들이시면 좀 더 공부하는데 편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오늘날의 스테이트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날의 스테이터스인데 이게 몇 개입니까? n개의 변수들이 있는 거죠. n개의 이 변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스테이트는 뭐를 평균적으로 따른다고 했냐면 라지 람다 트랜스포즈의 xt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쓰면 되냐면, 라지 람다는 무엇입니까? 라지 람다는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c라는 컨스턴트 매트릭스, 컨스턴트 벡터, 알파1이라는 첫 번째 레그에 관련된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이렇게 해서 점점점 p번째 매트릭스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요게 트랜스포즈죠. 그럼 거기다가 xt 요것을 곱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레그가 관련된 n개의 변수들이 모여있는 요 벡터 해서 p번째 레그가 관련되어 있는 n개의 변수들이 나와있는 x벡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뒤에 아무것도 없게 되면 이거를 플러스면 어떻게 됩니까? c 더하기 알파의 1에 x의 t 마이너스 1 점점점 해서 알파의 p, x의 t 마이너스 p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잔차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해서 나온 값들, 각각을 더한 것들이를 따르게 된다. 자, 질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요 벡터 연산하게 되면 디멘션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바로, 자, 우리가 xt가 평균적으로 따른다 그랬으니까 xt는 무엇이다? x의 1의 t 해서 x의 n의 t니까 요 연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n 곱하기 1의 벡터가 나오는 연산이 돼야 됩니다. 자, 알파의 디멘션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t의 디멘션 이렇게 되는 것이고, 등등등등을 하시게 되면 n by 1 매트릭 벡터가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이 세팅을 공부를 하시면 본인이 맞는 길로 가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벡터 오토 리그레션의 기본 세팅에 대한 포메이션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자, 이제는 likelihood 함수, 벡터 오토 리그레션의 likelihood 함수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가우시안 프로세서, 그러니까 모든 변수들을 컨비네이션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컴바인을 하더라도, 자, 예를 들면 x의 t-1부터 x의 t-p까지를 변수들을 조정을 했을 때 어떤 것들끼리 엮더라도 노멀리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럼 이것으로 설명이 되는 요 변수도 노멀리티가 되겠죠.
그래서 요 노멀인 변수를 가지고 likelihood 함수를 도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기분포의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은 우리가 단일 univariate일 경우에 이렇게 되었고 exp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에 x의 뮤에 요렇게 제곱을 했었죠. 요것이 x가 변수가 노멀리티를 따를 때 x가 어떤 x값을 가질 경우의 확률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벡터의 형식으로 가게 되면 요것을 그대로 요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 벡터 버전으로.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주 먼 과거로부터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관측을 하고 그런 조건 하에 오늘 데이터가 관측이 될 확률이니까 아주 먼 p-1 날짜에 어떤 데이터가 관측이 되고 p-2에도 관측이 되고 해서 pt-1까 어제까지 데이터가 계속 관측이 돼야 되니까 그것들을 n개의 변수에 대해 전부 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것을 지금 n번을 해서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벡터 형식일 때는 벡터가 n 곱하기 1, 즉 변수가 n개인 벡터 오토 리그레션일 경우에 요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는 어떻게 여기 유니베리에서 시그마는 베리언스 코버런스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역수를 취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베리언스니까 2분의 1승. 자, 주의하실 거 요것은 상수입니다. 스칼라 디터미넌트니까 이건 벡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것은 지금 likelihood 함수니까 어떤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연산을 다 하게 되면 이것은 벡터 혹시 매트릭스 아니면 스칼라 어떤 값이 나와야 되죠? 이것도 역시 스칼라 값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전부 다 스칼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이 스칼라가 안 나오게 되면 결과치가 스칼라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다시 그 연산을 하시기 전에 디멘션이 맞는지 즉 이 연산을 하게 되면 1x1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공부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똑같이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으로 나눠줬는데 그 경우에는 베리언스 커버리지 매트릭스를 인버스를 취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뮤 평균값의 제곱인데 우리는 아까 평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람다에다가 과거치를 전부 다 곱한 것을 평균으로 잡았으니까 그것을 자 앞과 뒤로 이렇게 곱해주면 제곱한 효과가 나겠죠. 자, 그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유니베리어 세팅에 나온 것을 멀티베리어 세팅으로 n개의 멀티베리어 세팅으로 바꿔놓은 것이 벡터 버전의 likelihood 함수가 되겠습니다. likelihood 함수라고 하면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t-1까지를 우리가 다 살펴보았을 때 t-1까지 살펴보았을 때 t가 나타날 확률은 n개의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n개의 변수가 한꺼번에 realize 즉 x의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이런 값이 나오고 x의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이런 값이 나와서 x의 n개가 이런 값이 나올 요게 공통적으로 전부 다 나올 확률 x의 1은 특정한 이런값 x2 변수는 이런 값 해서 xn 변수는 이런 값이 나올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덴스티는 오늘 기수에 오늘날 이 데이터가 한꺼번에 보일 조인트 덴스티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는 likelihood 함수를 본격적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ikelihood 함수라고 하면 과거 데이터가 p-1부터 우리가 만약에 관측을 시작했다고 하면 과거 데이터를 0기까지 쭉 관측을 다 한 다음에 이렇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오늘 날짜의 데이터 해서 t 날짜의 데이터까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관측을 할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될 게 요 joint density function 하고 likelihood 함수랑 지금 벡터에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11-2-6 joint density function은 우리가 가장 과거치 중에 가장 과거치 p-1개만큼 떨어진 과거치부터 오늘 직전까지의 데이터를 관측을 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t-1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오늘 날짜의 데이터가 realize 될 조건입니다. 함수 probability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날짜의 첫 번째 변수 해서 오늘 날짜의 n번째 변수까지가 한꺼번에 리얼라이즈 될 요것들이 한꺼번에 리얼라이즈 될 확률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11-2-6에서 예, 조인트 덴시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2-7을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내가 오늘 그런 만약에 이것은 지금 11-2-6은 오늘 특정 날짜에 이만큼이 관측이 될 확률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특정한 날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해서 T일만큼의 개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오늘 날짜에 이것들이 한꺼번에 관측이 될 확률을 지금 FT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날짜에 특정한 변수들이 다 관측이 되고 내일도 관측이 특정한 변수들이 확정이 되고 해서 T개만큼 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 오늘 전부 다 관측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다 관측이 되고 자 다시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인데 이번에는 이틀 차에도 이 N개의 변수가 정확한 값이 관측이 되고 해서 그게 몇 개가 모여야 됩니까? 연속적으로 첫 번째 변수부터 N번째 변수까지 T 날짜에도 특정한 값이 완성이 되는 이 모든 값이 한꺼번에 관측이 될 확률은 이게 특정한 날에 요만큼이 관측이 될 확률이니까 그것을 몇 번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한 번 일어나고 두 번 일어나고 해서 P개만큼 일어나니까 이것을 T개만큼 일어나니까 앞에서 우리가 구한 joint density function 이것은 특정한 날에 대한 확률값이니까 그런 특정한 날에 이루어질 것들을 몇 번 곱합니까? T개만큼 곱하고 우리가 만약에 log likelihood 함수를 원한다 그러면 앞에다가 log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하시게 되면 11-2-6의 joint density function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 값이 n개의 변수를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그 특정 하루에 발견될 joint density function. 자, 그 다음에 likelihood 함수는 무엇이냐면 log를 달고 있다면 log likelihood 함수가 될 것이고 그런 특정한 하루가 이제는 하루가 아니라 몇 번입니까? 우리 샘플 사이즈인 t개만큼이 전부 다 연속적으로 모두 발생할 확률이니까 이 joint density가 large t개만큼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할 확률이니까 그것을 전부 다 곱해주면 되고 log likelihood 함수를 원하면 여기 앞에다 log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log를 통상 붙이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생긴 복잡한 distribution function을 log을 취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곱이 더하기로 바뀌게 되죠. 지금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통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되면 정리하시게 되면 자 위에 있는 11-2-6을 가지고 t분만큼 곱한 다음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들을 t개만큼을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번 곱하고 그렇게 해서 t분만큼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 그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11-2-8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자 정리하시게 되면 지금 요것을 t번만큼 전부 다 곱하고 그 다음에 log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이 2파이의 루트니까 2분의 1이고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n승을 곱했는데 그게 몇 번만큼 곱해집니까? t번만큼 곱해지는데 그게 log을 취했으니까 nt가 요 앞으로 나오게 돼서 log ent 그 말이 지금 요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기 디터미넌트 요 텀도 자, 디터미넌트 뭐가 있을 것이고 2분의 1승이 되는데 자, 그걸 우리가 t번만큼 곱한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log을 씌웠으니까 로그에 이렇게 되고 앞에 나오는 상수가 2분의 t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로그에 exp니까 어쩌구가 나오게 되면 이거 두 개 사라지죠. 그래서 이것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t개만큼 했으니까 전부 다 t개만큼 이번에는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특정한 날짜가 주어졌을 때 이제는 한 개의 변수가 아니라 n개의 변수를 관측을 합니다. 오늘이 되겠죠. 오늘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날짜가 오늘 today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내일도 우리가 n개만큼의 관측을 하겠죠.
이튼 어, 첫 번째 데이터 n 게 n 번째 데이터고 이번에는 t 플러스 1 내일 관측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다시 첫 번째 데이터 n 번째 데이터고 t 마지막 날짜까지의 데이터니까 각각 우리가 매일 n 개의 데이터를 관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몇 번만큼 t 날짜만큼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숫자만큼 n 곱하기 t 개만큼의 개별 데이터들이 하나 둘 해서 n 곱하기 t 개만큼이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들이 전부 관측될 확률은 특정한 날짜에 요것들이 관측이 될 요 벡터가 관측이 될 확률을 ft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몇 번 곱한다 t가 첫 번째부터 t까지를 전부 다 곱하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로그를 여기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로그 라이클리우드 함수고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요것들이 최대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최대화를 만드는 파라미터 값들을 정하게 되면 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벡터로 쓰게 되면 요 파라미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xt라는 벡터를 x의 t-1부터 x의 t-p까지의 렉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이 앞에 코에피션트들이 이렇게 p개만큼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잔차가 나오겠죠. 자 우리가 말하는 세타라 함은 첫 번째로 상수 앞에 있는 상수 벡터 그 다음에 알파의 1부터 알파의 p까지에 있는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그 다음에 요 잔차에 배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있는 요 세타 값 그래서 요것들을 각각 적절히 조절을 해서 우리는 뭘 하고 싶다 여기 있는 라이클리우드 함수의 값을 최대로 하고 싶다 즉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 나서 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타를 잘 잡는다면 세타를 잘 잡는다면 이 라이클리우드 함수 값이 계속 커지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가장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요 세타 값을 찾아내고 싶고 조건은 무엇이다? 우리가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봤다는 가정하에 자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값 말고는 요 값은 지금 우리가 그냥 배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서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변수의 배리언스에서 n번째 변수의 배리언스 요것이 오메가 값이니까 요것은 파퓰레이션의 값이고 상수 값이겠죠. 상수가 되어 있는 값이고 나머지는 보시게 되면 추정을 하는 값이거나 아니면 실제 데이터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스칼라나 벡터 매트릭스 값으로 나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조정을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값은 요거 그렇죠? 요거 똑같은 것이고 요거 요것을 적절히 맥시마이 옵티마이즈를 하게 되면 요 라이클리우드 함수가 최대가 되는 값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방식을 우리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해서 우리는 세타 값, 세타 벡터를 찾아낼 것이다. 무엇을 보고? 액추얼 데이터들을 보고 이 함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세타 값을 찾아낼 것이다. 그 방식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벡터 버전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자동적으로 뭘 하게 되냐면 그러면 이 값들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값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요것들을 건드려야 likelihood 함수가 최대가 되느냐. conditional on 우리의 오늘날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있는 람다, 코에피션 매트릭스와 오메가, 배런스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추정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